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하산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억은 정확하게 과거를 복사해서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저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에 예전에 다니던 초등학교에 한번 다시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만에 다시 찾은 초등학교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넓게 느껴졌던 운동장이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내 기억이 그 당시에 어떤 감정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재미있는 책이 나와서, 문화일보에 지금 소개되어 있어가지고요. 기억에 대한.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북 리뷰. 기억이 사실적 기록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기억의 과학이라는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국 왕립학회 윈튼 과학 도서상 최종 후보작이라고 하네요. 찰스 퍼니 휴라고 하는 분이 지었다고 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우리는 대개 기억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이 꼭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수많은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기억의 절반은 허구로 채워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기억의 절반이 허구로 채워진다. 일종의 우리가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고 봐도 되겠죠? 반쯤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소설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기억의, 구성적 성격 때문에 기억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최종 결과물이 아무리 생생해 보여도 정확성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이야. 그래서 책은 기본적으로 기억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 일치의 힘과 일관성의 힘. 야, 재밌네. 일치의 힘과 일관성의 힘. 일치의 힘은 사실에 충실하게 기억을 끌고 가는 힘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 하지만 일관성의 힘은 자신의 이미지와 믿음에 모순되지 않도록 그 어떤 기억을 만들려는 힘. 이두 가지가 서로 저거네요. 그쵸?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힘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억은 어느 날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잊히지 않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한다. 쉽게 왜곡될 수 있으며 허술하고 불안하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흐릿한 이미지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기억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죠. 그렇죠? 참,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바꾸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 기억을 다시 바꾸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러한 책들을 보면, 이런 도움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 이런 거는, 내가 만들어낸 일종의 허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억에 대해서, 그 기억을 조금 더 맞대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심리학자인 저자는 기억에 관한 최신 뇌과학과 함께 마르셀 프루스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여러분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작품을 쓰셨죠. 엄청난 작품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그 작품은요, 여러분 그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런 있었던 이벤트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 이런 거를 아주 치밀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대단하죠, 그런 거. 그리고 중세 수도사들의 기억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기억의 비밀을 파헤친다. 그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은 진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교양서적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